살다 벗고 자니까. 아, 벗고 자. 아, 참, 진짜. 벗고 주무신다. 아니, 얘도 목이. 아우. 아이고. 야, 야. 야, 괜찮아? 아. 어? 야, 아, 씨. 괜찮아, 시간 많이 지났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 괜찮아. 아, 윤수이 고자라니. 아, 고자라니. 아니야, 아니야. 고자라니, 내 친구가. 고자라니. 고자 아니고, 한쪽만 터졌어, 한쪽만. 한쪽? 어. 하나 남아있어? 거뜬히 살아남았어. 아, 참,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야, 어느 쪽이 터진 거야? 어느 쪽이 뭐가 중요하냐. 야,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남자 짝짝이잖아. 어. 큰 쪽이 살아남았어. 아, 큰 쪽이? 응. 야, 여기도 약육강식이네. 어? 센 놈이 살아남아. 정말 다행이야. 아니, 어쩌다 다쳤어? 아, 나 저기 사회있냐고 하잖아. 어. 아, 갑자기 포수가 빵꾸 났다고 나보고 포수를 하래. 아, 진짜? 포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 근데 투수가 너무 잘 던지는 거야. 어. 변화구를 갑자기 던지네? 공이 오다가 뚝 떨어진 거야. 그걸 못 잡았어? 공도 떨어지고 내 것도 떨어졌지. 와, 씨.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다, 진짜. 지금 나 단전이 시려, 지금 여기가. 어? 아프지. 아니, 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야. 아, 어느 정도인데? 진짜 막 죽어, 진짜 막. 그러니까 어? 손흥민 알지? 어. 손흥민 파워슈터. 어, 어.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는 거야. 응. 근데 네가 그 공간에 있어. 어. 그럼 야, 그 프리킥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맞은 그 느낌이야? 아니야. 그럼 손흥민이 직접 내 걸 차는 느낌. 직접 찬다고? 공이 아니라 직접 프리킥을 내가 이렇게 V자로 있으면 네 불 아래다가 직접 차는 느낌. 다리 이렇게 네가 벌리고 있는데 그, 와 그때가 떠오른다. 와, 야, 이거 좀 쳐줘봐, 나 여기. 어우, 상상만 해도 아프다, 여기. 너무 상상이지, 나는 진짜야. 야, 진짜 그걸 참아냈어? 뭘 참아, 거품 물었지. 그럼 지금 하나만 터진 거잖아. 응. 그럼 어때, 느낌이? 시원해. 아, 시원해? 네, 통풍 잘 되고. 좀 허전하지 않아? 근데 이게 수술 잘 끝나면은 어. 그 채워서 하나 넣어준대. 뭐 어떻게 그걸 잘하냐? 아, 댓글에서 봤어, 댓글에서. 무슨 댓글? 있어, 인터넷 댓글 많아. 경험자들이 많더라고. 아, 그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들 또 있구나. 모양 맞춰서 넣어준대. 아, 그거 뭐 하나 넣어야겠네. 뭐 알아서 넣어주겠지. 야, 그러면 이왕 터진 거 어. 야, 쎄 보이게 응. 너 저기 불 아래다가 저기 쇠구슬 넣어, 쇠구슬. 어? 쎄 보이. 그거 터지지도 않겠네, 그거는 또 야구공 맞아도. 야, 쇠구슬 넣어. 야, 쇠구슬을 넣으면은 어? 쇠불알 어때? 야, 쎄 보이잖아. 한겨울에 너무 시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감이 있긴 하다. 전도율이 높지. 한여름엔 너무 뜨겁고 안 돼. 맞아, 열 전도율이 좀 높긴 해, 그게. 야, 그리고 쇠를 넣으면은 어디 저 자기장 센 데 가면은 나 붙어, 이렇게. 아, 그걸 생각 못했네. 되게 꼴사납게 이렇게 붙어. 아, 야, 그래. 야. 그 쇠구슬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쳐져가지고 여기까지 무거워가지고 그만해 무릎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야, 이거 그만하라고. 뭔 그게 꼴백이냐 그게. 어? 너는 친구야. 제게스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막 아유 그건 좀 그렇지. 너는 친구하다 지금 되게 놀리기나 하고. 쇠를 넣으면 야, 나 지금 무슨 생각했어. 왜? 너가 만약에 공항을 간다고 쳐봐. 어? 쇠를 넣고 그러면은 그 보안 검색대에서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띠디디디디 팔 벌리세요 띠디디디 띠띠띠띠 그만하라고. 띠띠띠띠 그만해. 띠띠띠띠 쇠를 넣으면 총 꺼내세요. 총 꺼내세요. 근데 물총 나와봐라. 야, 씨, 그게 또 뭔 꼴불견이냐. 쇠 넣지 말고 다 있어 그 보형물 그런 게. 아, 야, 여자들 뽕 많이 넣잖아. 응. 너도 여기다 뽕 넣어. 응? 뽕알 어때? 이름도 이쁘네. 뽕알 쇠불알 말고 뽕알. 그만하라고. 야, 그런 거 하면 되겠네. 그만해, 뽕알이 뭐야. 그것도 별로야? 어. 아, 그냥 해본 말이야. 저기 그냥 버블티나 몇 개 넣어, 그냥. 이렇게 너... 버블티 몇 개 이렇게 뭉치면은 비슷비슷해. 버블티 한 물 갔어. 어, 그래. 버블티를. 그게 또 안에서 이렇게 물 닿으면 이렇게 커진대. 버블티. 그러면은 에어법 효과도 있고 그만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해. 별로야? 아, 너 넣어주는 거 있어. 뭐 버블티를 넣어, 버블티 느낌. 아, 알았어.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야, 흔하잖아. 뭐 남자 기능은 그럼 뭐 괜찮은 거냐? 내 그거부터 물어봤지. 이 한쪽만 있어도 남자 기능엔 아무 지장 없대. 아, 그래? 오히려 세져. 아, 세져. 왜냐면 얘가 이제 보상을 해주느라고 호르몬을 열심히
그러니까 한쪽에서 열심히 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 아, 왜, 왜, 왜? 지금은 얘가 너무 호르몬 분비가 과해서 어. 살짝만 해도 막 자꾸 힘이 들어가고 야한 생각 조금만 해도 힘이 들어가서 터져 그럼 또? 힘 들어가면 재수술이야. 아 진짜? 포경 수술처럼? 응. 내가 아, 또 그럼 안 되겠네. 강하잖아. 아 이거 강하긴 하지. 네가 좀 강하냐? 어? 그렇지. 네가 저기 딸 바보하냐? 내 결혼을 안 했는데 왜 딸 바보야? 아 그 딸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너 아주 그냥 차나깨나 머리에 그냥 딸 생각밖에 없잖아. 딸 그렇게 사랑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네가 오죽하면은 저기 어? 삼시 세 딸이냐? 그만해. 아침 먹고 딸, 점심 먹고 딸, 저녁 먹고 딸, 어? 아니야. 그 아니 어떻게 나는 진짜. 그만해. 옛날 그 혈기왕성 했을 때 얘기고. 그래도 네 그 기쁨은 뺏어가지 않았네. 남자지 그래도 아직.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조심해야 돼. 아, 야 너 그 뭐 밥은 먹었어? 밥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나 저기 친한 동생 올 건데. 동생? 어 같이 밥이나 먹자. 그래 그럼 좋지. 어. 여기 뭐 근처에서 뭐 지금 운동하고 있다 그랬거든. 어어 어, 야 왔어. 어. 뭐 친구야? 어. 네. 어 내 친한 동생이야. 나 가야 돼. 아 어디가? 아. 나 가야 돼. 아 밥 먹자니까 밥 맛 없다며 병원 봐. 야 이런 친구라고 왜 얘기 안 했어? 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왔잖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야 인사 인사. 못 보겠어. 얘 저기 아영이라고. 네. 어 친한 동생인데. 아 예. 어 그 레이싱 모델 어. 어 그쪽 하고 있고 그리고 맥심 모델도 했었어. 맥심. 어. 맥심. 어. 아 왜 어디가? 나 지금 큰일 났어. 아니 밥 먹자니까 아 얘 또 쑥 들어서 이런다. 쑥 들어서. 우와 나 이거 지금 위험한. 아니야. 쑥 들어서 그래. 쑥 들어서. 어 어딜 봐야 되지? 야 날씨 덥지? 우와 너무 더워. 어, 아유. 여기보다 덥네. 어 저도 더워. 그러니까, 아 너무 덥다. 어 너무 더워.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어떻게. 아이 어. 아 제가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머 어머나. 예, 예. 안 좋아. 안 줄부절 못해. 얘가 여자 못 만나봐서 그래. 딸 바보거든 딸 바보. 연애를 안 해봤어. 그래서 그래. 향이 뭐야, 너무 그래? 좋아요. 내가 야 아영아, 너 맥심 그 나온 거 나 봤거든. 아니 눈빛이 어쩜 이렇게 프로페셔널해? 클럽에 내 앞에서 피냐고? 아니 어디가? 내가 좀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 어?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 신기해? 근데 이거 좀 별로지 않아?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왜? 뭐 다른 뭐 좀 멋있는 포즈가 있나? 같이 할 수 있는. 어. 앉는다고. 아! 아, 그래. 아, 이런 게 좀 더 멋있긴 하지. 아, 아 그래, 그런 자세 좀 멋있지. 그런 게 좀 약간. 신다, 그런 게 좀 자연스럽긴 하다. 산은 산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네, 반대로 물은... 앉는다든지. 아, 그런 거. 어. 그 왜 작가님은 그런 걸로 안 쓰시고.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 아, 그래? 응. 괜찮은데 왜. 가야 돼. 아이, 아, 근데... 아, 어디가. 야, 이렇게 쑥스러워해. 어? 가야 돼, 시켜야 돼. 야, 아니, 안 줘봐. 아이 그만 쑥스러워하고 넌 왜 그러냐 임마. 어. 이거 뭐야? 어우 야 이런 것도 있네. 아 왜 이래? 누구? 야, 아이 씨, 앉아 빨리. 아니 내가 지금 수술. 와. 야 너 이분이랑 친해? 아는 분이야? 나는 몰라. 아 처음 보는 분이야? 이분은? 우리 강아지 생각해. 우리 강아지. 아 이분도 잘 몰라? 우리 강아지. 아. 이분 약간 좀 우리 강아지 너무 예쁘시다. 밥도 못 먹고 얼음을 씹어 먹어야겠다 얼음을. 야 몸을 왜 이렇게 긁어? 나 모기 물렸어. 야 모기를 왜 팔 다리 안 물리고 등에 물렸어? 팔 다 벗고 자니까. 아 벗고 자. 아 참 진짜. 벗고 주무신다. 아니 얘도 모기 많이 물린 스타일이거든. 얘는 땀이 많아가지고. 아 어디 가냐고. 내가 지금 큰일 났어. 야 씨발 아는 동생한테 자꾸 이럴 거야 너 진짜. 의사. 너 너무 쑥맥 같아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 돼. 아 족밥같이 좀 굴지 마 좀. 아 진짜 그거 너... 비슷한 게 문제야 지금. 네 그러니까 너랑 여자 안 만나는 거야. 야 그럼 나... 잘 때 왜 벗고 자고 그래. 옷 좀 입고 자지. 나 건강에 좋아 다 벗고 자는 게. 아 그래? 응. 하긴 뭐 그런 게 또 여자들도 몸에 좋다거나 하더라. 다 벗고 자는 이걸 게. 이걸 강하게 넣어야겠다. 그래 마취. 야 야 마취제 마취제. 아니 뭐해. 야 마취제 밥 먹으러 가자. 야 너 저기 너 초밥 좋아하니까 초밥 먹자. 초밥 그래 초밥 먹자. 아영아 초밥 괜찮아? 어 나 유두 초밥 좋아해. 야 유두 초밥이 뭐냐. 유두 초밥 유부 유부. 아이 어디가. 기다려봐 나 지금 좀 챙기게 해줘. 그걸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헷갈렸어요. 그럼 두부랑 헷갈렸어요. 아, 두부랑 네, 다이어트 중이라 요즘 좀 말이 헛나와요. 밥 먹으러 하자 그럼. 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자 진정 됐어. 야 나 짐 있으니까 좀 부축 조금만 해줘. 알았어 우리 강아지를.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어머 큰일났다. 네 자 이 다요 닫고 닫는데 닫고 있어요.
제 수술 해야 돼요, 제 수술.